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면서도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절차를 어길 이유는 많지요. 편하게 군대 생활하려고 절차 어길 일이 많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던 사람이고 또 8개월이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제보한 병장의 서병 현 병장의 진술을 빼려고 했던 그 수사 검사들이 인사 발령이 나서 딴 곳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수사받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 하에 그것도 말 잘 듣는 부하 검사들이 하는 수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렇게 끌고 있는 것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또 운다고 불법과 불공정 특혜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 중에 수사기관에 수사받는 사람이 딱히 법을 어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추미애 장관께 반문합니다.